네, 선배님 들어오십시오. 선배님 까꿍. 여기 너네 사무실이야? 네, 선배님 들어오십시오. 와, 엄청 컸다. 아, 선배님. 오, 선배님. 축하 기념으로 해서 카메라 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배님 집집집 축하합니다. 아, 선배님 여기 네 사무실 온다고 나 오늘 완전 가나한 컨셉으로 왔거든. 아, 선배님 잘 어울리시는데요. 예. 어때, 괜찮아? 야, 근데 조명이 너무 형광불빛 아니냐? 아, 근데 이게 지금 또 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. 안녕하세요. 근데 밖에 좀 더워요, 많이. 진짜 더워. 폭염. 아니, 그게 아니라 카메라로 보니까 화장이 좀 지워지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? 네. 잠깐만. 거울 없어? 아니.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저, 약간 저, 트러블이 조금 나. 야, 보여? 살짝 보여. 나 커버 다 했는데? 아니, 지금 그 커버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나 화장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? 아,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일. 그 정도야? 야, 카메라 켜. 진짜 짜증나. 내 피부에 뭐 하나도 해준 것도 없으면 짜증나. 아, 근데 보이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. 네가 뭐나 해준 것도 있냐고. 내 피부에 네가 무슨 상관인데. 임성 유튜브 이거 찍느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다 올라온 거 아니야, 트러블이. 그래서 선생님. 네가 나 피부를 부서 그런 거 아니야. 내 얼굴 책임져, 이 자식아. 그래서 선생님 제가 수분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내 거야? 그래서 선배님 이게 수분 진정용인데 좀 진정하시라고 또 선물이 있었는데 선배님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. 아, 예. 오, 진짜 얘기하시죠, 유성욱 씨. 당황스러워. 오, 정말, 정말. 아니, 그게 아니라 59개 져서. 아, 오, 왜 이래? 나도 싫어. 짜증나. 선배님. 저번 영상에서 선배님 그 별명이 하나 또 생기셨거든요. 무슨 별명인데? 셀카 귀신이라고. 야, 그 누가 지었어? 너무 웃기다. 셀기. 아, 셀기라고 그 구독자분들께서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. 왜냐면 네가 그날 사진 너무 잘 찍더라. 네. 이 중에 하나만 골라봐. 오른쪽으로. 야, 여기다 니네 너무 좋아. 나 맨날 오고 싶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뭔데? 사진에 주름이 조금. 야, 이거 어플로 찍었는데 무슨 주름이야? 사진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보면 그 카메라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. 이씨, 내 거 문제. 나 이거 이래도 1레벨 프로거든? 나 네 걸로 찍을래. 나 네 걸로 그러면 나 사진 찍을래. 아니, 핸드폰 줘. 아니, 제 거는 아니, 네 핸드폰 줘. 나 네 걸로 내가 지난번처럼 나 셀카 계속 찍을 거야. 아니, 선배님. 나 그래서 선배님 이걸로 찍어드리려고. 뭔데? 자랑하냐? 선배님 드리는 거죠. 어머, 이성욱 씨!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? 예, 선배님. 어머! 조심하세요. 아, 이거 드리려고 한 건데. 아, 진짜요? 어, 내 주름 많아요, 저. 저 주름 자글자글해요, 선생님. 요거에는 또 안 보이거든요. 어머!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? 어머! 어머, 이거 진짜 저 주실 거예요? 어, 나 너무 신난다. 대박, 너무 예뻐. 스냅북 그거예요, 스냅북? 스냅. 아, 스냅이야. 아니, 선생님, 근데 식사하셨어요? 나 밥 안 먹었는데. 왜? 맛있는 거 사줄까요? 아니, 그 저 손님이 사실 사주실 줄 알고 원래 손님이 이렇게 사주는 건데. 야, 손님이 사준다니! 야, 주인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없네요, 선배님. 허! 야, 진짜 어이없다. 어머어머, 어머, 어떡해. 나 지금 뭐 지금 사올까? 야, 네가 사준다고 했잖아. 네, 선배님. 상욱씨, 샌드위치를 이제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놨어요, 선배님. 너 왜 그래, 오늘? 야, 뭐야, 너 왜 그래 오늘? 네, 그래서 맛있게 선배님 드시면 될 것 같아서. 아, 진짜요? 네. 아, 뭐야, 나는 진짜 나 네가 나한테 지금 밥 사오는 건 줄 알고 나 지금 솔직히 서운할 뻔했잖아. 제가 먹여드릴게요, 선배님. 정말? 왜 그래 너 오늘? 너 무슨 일? 너 혹시 머리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야, 선배님. 야, 왜 이렇게 땀나? 더. 어떻게 저희 사무실 어떻습니까, 선배님? 사무실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근데 단점이 있다면요, 셀카는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만 너무 텅 비어서 할 게 하나도 없어. 아니면 일하는 곳 아닙니까 또 여기야. 아니, 네 일하는데 나 왜 부르는 거야? 아니, 이렇게 자랑도 하고 좀 하려고. 난 여기 자주 와도 돼 그럼? 아, 자주 오세요. 언제 해? 그러면 대신 여기 오면은 막 젠가나 아니면 고스톱 이런 거 좀 준비해놔줘. 너무 할 게 없어. 그런 거 말고 선배님 혹시 컴퓨터 게임 좋아하세요? 나 컴퓨터 게임? 근데 나 약간 컴맹이라서 잘 못하.. 해본 적 없는데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뭔데? 제가... 나 컴퓨터 사줄 거야? 아니, 그거 아니고 선배님,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나 살짝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짠! 짠! 너 진짜 게임하고 있었어 지금? 그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해가지고요, 선배님. 던져? 던전 앤 파이터. 던전 앤 파이터. 던전 앤 파이터. 그 광고를 받아가지고요. 이거 광고야? 네, 선배님. 그래서 야, 그러니까 자꾸 컴퓨터를 유치네, 얘가. 네, 광고주님 정말 감사합니다. 던전앤파이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어머, 네. 광고주님! 어머, 이거 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. 내가 찍어줘? 야, 뭐야? 소영진 최고 나야? 네. 나야?
너도 이거 저기 뭐 있지?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아이디를 이상형 월드컵 1위 하신 분으로 나도 한번 해봤어요. 지금 나를 저기 아이디로 해놓고 맨날 저기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했던 거 아니야? 그래서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? 내가? 예. 네. 나는 뭐 던전앤 파이터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게임 왜? 나는 네가 광고 받았지. 나 지금 솔직히 이거 내가 왜 카메라 저거 찍어주고 있냐 네 광고인데? 근데 나도 착하게 나 계속 들고 있는다. 야 네가 저 저예요? 어머 제 거예요? 어머 선생님 어 됐어요 팔 아프게 왜 그래요 제가 줄게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앉아보세요 선배님 제가 양아치겠습니까 그래서 요 소소한 거 제가 봉투로 해서 또 이제 광고 들어온 거 축복드리옵니다 예 그럼 제가 광고 많이 많이 찍으시옵소서 선배님. 제가 어떤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앉으셔가지고 던전 파이터! 던전 파이터! 오픈해보세요 선배님 자기 또 이거 이렇게 또 이런 거 저기 칭찬한 거 이거 다 알려주려고 카메라로 찍네 또 그죠 그죠 뭐야 왜 희지? 아, 아무것도 없어요. 또 맡긴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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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. 또 빠진 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. 기다려. 아 선배님 거기 있다 거기. 어디? 던전앤파이터 들어오시면은 던전앤파이터 머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얘기해봐. 게임 머니로 돈을 입금해. 내 돈 줘! 나 돈 줘! 광고주님 감사합니다. 뭘? 난 안 감사해. 전 안 감사해요. 저 다시 말씀드리면 전 안 감사합니다. 던전앤파이터.